그러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중국과 타이완에 충돌이 일어나면 국제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죠. 사실은 왜냐하면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저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양국 정상의 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의 중국을 동의한다. 또 이렇게 한번 살짝 발을 뺐고요. 제가 중국에 있는 교수님들랑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통일을 지지하시는 교수님, 타이완의 그 독립 현 상태를 지지하는 교수님과 통화를 해봤는데 각자 나름의 해석은 여기서 밝힐 수가 없고 공통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두 분이 공통된 의견을 냈는데 미국 얘기를 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두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한 번도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한 적도 없고 그 통일을 지지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항상 타이완 해협에서 어떤 자기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하죠. 역할을 하는데 그 뒤에는 항상 무기 판매가 있잖아요. 최첨단 뭐 무기를 팔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래서 요몇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상상을 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침공이 가능한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어요. 2005년도에 중국에서 반국가 분열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빠르게 통과시켰죠. 그것의 핵심 골자는 뭐냐면 중국이 타이완을 향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데 예컨대 분열 세력이 있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즉각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전면전으로 돌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거기다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거나 낙관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낮지만 이게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만일에 원하지 않는 그런 그 아름답지 못한 그림들이 그 장면들이 연출되면 미국이 나서겠죠. 타이완의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들은 거에 맞춰 보면 미국이 그렇게 혼자서 독자적으로 전면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나올 것 최근에 우리 미국이 이미 진행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이 인도 동아시아, 이 인도하고 이 태평양 안보를 위해서 구축해놓은 쿼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주하고 일본은 이미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인도까지. 네 개국이 합쳐서 다자간의 협력을 해서 타이완 방어 전략을 구사를 하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에 이제 EU, 유럽도 동조를 구할 것이고요. 이제 심지어는 주한미군도 출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잠깐만. 주한미군까지. 아니, 이게 법령이라는 게 무서운 점은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문서화돼 있으면 그건 개인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그렇죠. 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문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해서 만약에 무력이 사용이 되면 당연히 미국이 개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이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없죠. 그렇죠. 그게 이제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참 재밌는 국제 정치의 분석을 보면은 타이완에서 한강훈련을 하는데 중국에서 국경 이래 가장 많은 그 폭격기와 스텔스기를 보냈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죠. 위협을 받으니까 무기를 팔수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코비드-19, 코로나19로 항공기 수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건 무척 좋은 거죠. 그러면 결국 이번에 긴장 상태는 결국 누가 득을 얻었냐 하면은 무기 사는 사람은 타이완이고 중국과 미국의 협상 간격만 줄여놓게 된 거예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마찰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전쟁 개입을 미국이 직접 할수 있는지 안할 건지는 과거에 우리의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그때 한국이 또 참여하게 되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거기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때 미국이 이제는 전쟁에 참여보다는 실질적 관리와 이익의 목적을 두고 그러게, 있어요. 이런 문제를 본다 그러면은
타이완 스트레이트 그 지역의 전쟁의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그 가능성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한반도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힘의 세력이 대치돼 있고 타이완 해협의 문제는 중국과 타이완,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문화 속에 있는 나라와 타이완 뒤에 미국과 일본이 있는 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대치 상황에서 과거에 한국전쟁에서 장개석이 한국전쟁에 개입할까 봐 미국이 7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보내놓고 장개석의 한국전 참전을 막아요. 막으면서 물자 지원만 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타이완 스트레이트의 그 해협에 전쟁이 난 경우에 한국이 거기가 개입하게 되면은 이거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국지전으로 끝나지 이것이 전체 전쟁선으로 확장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